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프로젝트들이 느끼는 대중의 NFT 인식, 매스 어답션을 위해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뭔가 아리송하고 조금 어렵긴 한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분 소개 먼저 드릴게요. NFT와 데이터를 연결해서 학습하고 변화하는 AI NFT로 기술과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NFT 생태계를 제공하는 AI 네트워크의 박윤정 리더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 기반 IP 개발사 개구니즈, 아멜리카노, 카라멜 스튜디오 등을 개발한 니즈앤 주식회사 오재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이랜드 등 이제 각종 NFT 프로젝트를 빌딩하셨고요. 또 웹 3.0 잡스 팟캐스트 진행자이신 AI NFT 안희창 리드님 무대로 모셨습니다. 네, 세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하나씩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각각의 분야에서 직접 이제 NFT 프로젝트를 빌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참여자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각각 이제 느낀 바가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은 NFT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안희창 리드님부터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희창이라고 하고요. 사실 그 VAR이라는 그 AR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대중이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NFT를 받아들이는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젝트 빌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국내 NFT 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NFT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아마 투자적인 관점이셨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1부에서 말씀 나눴던 블루칩 프로젝트들이 가격들이 이제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시작하신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투자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다만 요새 들어서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요새 들어서 트위터를 중심으로 정말 콘텐츠 그 자체로 즐기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NFT를 지향을 하고 있는 커먼 컴퓨터의 이제 사업 개발 리드 박윤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약간 이게 NFT 너무 마케팅적인 요소로만 작용을 하는 경우가 조금 저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안희창 리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약간은 처음에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많았죠. 왜냐면은 일반 대중들은 이 정도이고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대중 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소규모고, 그리고 코인을 하시던 분들이 NFT를 사니까 NFT 가격이 오른다, 코인 플러스 NFT로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두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NFT를 하시는 분들도 나는 좀더이 NFT에 대한 문화가 좋고 커뮤니티에 대한 문화들이 좋다라고 해서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NFT를 하시는 분들,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말하는 웹3 문화를 처음부터 깊게 즐기시는 분들이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냥 NFT가 뭔진 모르겠고 대기업들이 NFT 한대 마케팅적인 요소로만 작용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 커뮤니티 원들이 활동을 하는 걸 보시고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게 되게 NFT를 통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결속 속력 있게 하고 있구나라는 조금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콘텐츠 IP를 개발하고 있는 니즈앤 주식회사 대표 오재환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도 NFT 씬에 들어오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예전에 그 투자가 한참 호황일 때는 앞에도 말씀 주셨지만 투자 관점으로 보니까 이 NFT 씬에 이제 진정한 문화들을 즐기지 못하는 현상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저희도 개구리즈라는 NFT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이 투자하신 분들을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가격들을 이제 급등락을 이제 항상 예민하게 바라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한테 뭐
때로는 이제 컴플레인도 거시는 분들도 이제 덜어 있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베어 마켓이 오면서 이 문화가 많이 클린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NFT 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투자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기 때문에 일종의 놀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앞에 이 선봉장에 서 계신 그 여러 가지 작가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도 이제 그 장단에 맞춰서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놀이 문화가 조금 더 이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딥하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 우리 NFT 씬의 좀 건강한 미래를 그려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박은정 리드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NFT가 AI라는 굉장히 좀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NFT가 AI라기보다는 NFT에 데이터가 붙게 되고 원래 AI라는 게 데이터가 근간이거든요. 어떠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게 되고 이것들을 어떠한 AI 모델이라든지 솔루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학습을 하게 되고 강화가 되는 게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이제 정의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FT를 가지고서 사용자가 활동을 하고 어떠한 이제 뭐 놀이를 한다던가 어떤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은 NFT가 점점 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NFT와 연결된 인공지능 모델이 강화가 됨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제 활동을 약간 바뀌게 되는 거죠. NFT들이 한마디로 이제 NFT 이퀄 AI라기보다는 NFT에 데이터를 붙여서 그 데이터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 데이터가 나중에는 뭐 모습을 변화하는 약간 다이나믹 NFT로 조금 유저들한테는 친화적으로 다가가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AI NFT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거대 모델이 있어요. 대용량 거대 모델, 언어 모델이 이제 GPT-3, 지금 GPT-4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모델을 가지고서 유저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기여를 하는 거죠. 나는 이 모델이 점점 똑똑해지기 위해서 내 데이터를 제공을 하겠다. 뭐 친구들이랑 했던 대화도 넣어도 되는 거고 양질의 데이터를 줌에 따라서 이제 유저들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웹3적인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그리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그 보상이라는 게 정말 NFT일 수 있고 토큰도 어찌 보면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토큰일 수가 있게 되고요. 아니면 내부적인 리워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느끼는 재미일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자신의 데이터 주권이 자신에게 있고 그걸 기여함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전체적인 웹3 문화를 AI NFT로서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AI 네트워크라는 이제 메인넷 기술 회사인데요. 메인넷 자체를 이제 NFT와 같이 붙여서 실질적인 유저들의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걸 나중에 학습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고 그게 점점 나중에는 메타버스 상이라든지 실질적인 디지털 세계에서의 글로벌 인프라로 저희가 AI 네트워크가 다 깔렸으면 하는 그런 이제 모습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니즈엔 주식회사 오재환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니즈엔은 콘텐츠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중에서 또 성공한 콘텐츠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IP 쪽으로 말씀 주시는 거겠죠. 저희는 이제 그 원천 IP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듈 형태로 붙여가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뽑고 있는 IP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네시아 타겟으로 한국의 이제 K컬처라든가 K제품, K문화, 이제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을 인도네시아 쪽에 온보딩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콘텐츠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역으로 인도네시아의 어떤 문화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타겟으로 이제 저희가 잡고 있는 이유는 아까 이제 박영선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넥스트
이 글로벌 시장의 메인 타겟이 사실 동남아 글로벌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쪽 수요를 사전에 이제 짐작을 하고 한국의 이 K 브랜드라는 게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어 있을 때 저희 문화를 동남아 쪽에 수출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사실 인도네시아 쪽으로 저희가 파고 있는 IP는 그 흔히들 다 알고 계시는 인플루언서 기반의 IP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 IP들 계속 양산하는 콘텐츠 스튜디오도 하나 갖고 있어요. 이 인플루언서 IP와 콘텐츠 스튜디오 IP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동남아 쪽에 이 K컬처를 좀 효과적으로 온보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밀고 있는 것은 이쪽 웹3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름을 좀 타기 시작한 건데 저희가 개구니즈라고 하는 캐릭터 IP를 갖고 있어요. 이건 원래 라이선스 비즈니스라고 하는 기존의 이 캐릭터 시장의 그 산업을 그대로 추앙을 하고 이제 빌드업을 하다가 최근에 이쪽 시장이 그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쪽 시장의 어떤 관점이 아까도 이제 그 선미아 클럽의 그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툴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웹3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문화를 배우고 방법론을 이제 체득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회사가 바라보는 이제 NFT와 커뮤니티가 좀 궁금해요. 콘텐츠 기업이 갑자기 NFT로 뛰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한 사실 관점이었어요. 사실 뭐 다들 이제 맥락으로는 이해하고 계실 텐데 저는 NFT를 콘텐츠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그 NFT를 통해서 구성하는 그 커뮤니티가 일종의 그 콘텐츠가 온에어되는 미디어 플랫폼?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쯤에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콘텐츠가 그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형 혹은 시청자 참여형 뭐 이런 식의 그 콘텐츠를 이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데 NFT 씬에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이 구성원들의 활동 양을 보면 그냥 NFT 하나 가지고 주최자와 참여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굉장히 밀도 있게 하고 또 이제 그 주최자의 어떤 결과 다르게 알아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을 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신선한 너무나도 강력한 인터랙티브형 콘텐츠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고요. 저희가 이 개구니즈 프로젝트를 이 NFT 씬에 적용시키게 된 것도 이제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캐릭터 IP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브랜딩을 위한 작업들이 굉장히 뭐 선행돼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내년에 디즈니가 그 100주년을 맞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게 세계 1등 콘텐츠 IP 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캐릭터 IP를 사람들에게 팬덤을 구성시켜서 그 팬덤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거 그거는 이제 변하지가 않거든요. 아까 그 박영성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하철 플랫폼에서 혹은 길 그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이 신문 페이퍼를 보던 그 방식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수단이 변경되어 있지만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캐릭터 IP도 그 본질은 100년 전과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현 시대에 맞는 가장 좋은 마케팅 수단 툴로서 NFT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이제 옵션이 아니고 필수 선택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기술이고 사실은 뭐 어려울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쪽 문화를 접하면서 조금씩 배워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면서 저희 개구니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밀도 있는 어떤 마케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설명이 됐을라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AR NFT의 안희창 리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원래 광고회사에 계셨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 원래 광고회사에서 광고 기획자로 일했고요. 최근까지도 그 사실 좀 네임드 브랜드들의 광고를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다양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AR NFT에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웹 3.0 기술의 미래가 이 AR 기술에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왜 AR 쪽에 이제 커리어를 갖게 됐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 그 메타 쪽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메타 쪽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2000년대 초반 이제 후반에 이제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 그들은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만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텍스트 이후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미지 기반의 어떤 플랫폼도 만들었고 서비스도 만들었고 그리고 영상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메타버스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들의 비전은 하나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인류가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 자체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가장 몰입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메타버스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사실 아까 이제 그 오세 리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너무나 정의가 달라요. 사실 그 일론 머스크님께서는 이제 마케팅 용어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AR이라는 게 말이 길어져도 되나요? 이게 처음에 AR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군수 기술이었어요. 군사 기술이었고 이 기관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투기에서 발사를 할 때 이 조정간과 조준 이 간음좌가 거리가 달라서 달라지는 시점을 조율하기 위한 기능이 사실 처음에 AR이었던 거고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운전할 때 이제 그 유리 앞에 붙어 있는 HUD 그것도 사실 AR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AR이라는 관점에서 영향을 받고 계심에도 지금 너무 AR이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바꿔보겠다. AR 커뮤니케이터로 일을 해보겠다라는 관점에서 AR 분야로 들어왔고 사실 그 여쭤보시진 않았지만 NFT라는 거를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NFT는 저는 뭐 콘텐츠로 역할한다라는 거 너무나 동의하고 NFT는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미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메타버스 안에서 어쨌든 디지털 자산이라는 관점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명품이나 한정판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의 정체성이라든지 자아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NFT가 가고 있는 어떤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표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NFT가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모든 걸 다 꿰뚫는 건 NFT잖아요. 이 NFT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한번 들어볼까요? 계속 첫 타자라서 약간 그렇긴 한데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 NFT가 뭐 아까도 이제 남기태 매니저님도 말씀하셨는데 멤버십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설티피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거를 소유에 대한 증명이거든요. NFT는 소유 증명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정말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으로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스트라디우스 바이올린 NFT에 대한 PM도 같이 맡고 있는데 실제로 스트라디우스 바이올린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몇백 대는 가짜래요. 몇백 대는 가짜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왜냐면 너무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설티피케이션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정말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스트라디우스 바이올스 이제 안토니오가 만든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뜯고서 이걸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손실인 거죠.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번에 이탈리아 갔을 때도 공방을 가보니까 최신 기술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내부 현미경을 막 하고 살짝 긁어서 얘를 막 현미경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얘가 정말 정품이다 라는 것을 해갖고 스스로 거기서 이제 셀티피케이션을 내주더라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이거는 우리 공방 부테가에서 나온 제대로 된 바이올린 작품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셀티피케이션을 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이 된다면은 정말 저는 큰 파장이 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필수적으로도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아까 말씀했던 뭐 리셀 부분에서도 리셀 샀는데 가짠 거예요. 이거 진짜라며 이런데, 이게 나중에는 블록체인에서 이거는 제대로 검증된 기관에서 블록체인으로서 서티피케이션을 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실물을 샀을 때 그 블록체인 NFT까지 그 사람에게 준다. 그 사람이 나중에 리셀을 했을 때 NFT도 판다. 라고 하면은 정말 저는 그 NFT 자체 기술이 강력한 도구로서도 정말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명품 브랜드들에서 정말 좋아할 만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많이 NFT를 도입을 하고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명품 가방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요즘은 워낙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좀 NFT들이 잘 활용이 된다라고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오재환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활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영향들은 사실 이분들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이상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사실 NFT가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희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한 곳으로 응축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실 환경적인 캠페인들이 현실적으로 좀 진행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제약이 세계 곳곳에 파편화되어 있는 마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NFT라고 하는 어떤 구심점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좀 아카이빙 되듯이 다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진정으로 NFT가 뭔가 이렇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조금 더 나아간 얘기긴 한데 NFT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토크노믹스라든가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이 또 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런 시계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감히 좀 질문을 드려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그 장관님 이제 강의에서 이제 봤듯이 뭐 에너지에는 뭐 재생 에너지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 뭐지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에너지가 가장 큰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그 쓰레기를 버리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 캠페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 중에 하나인데, 뭔가 그 선의의 마음을 의무화해야 되고 소수의 그 어떤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이제 이런 희생들이 전제가 따라야 되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가장 되게 좋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토크노믹스에서 얘기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NFT에 그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 한 곳으로 응축시키고 그 사람들의 그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세상을 뭔가 클린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정서적으로 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들로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하면 탐욕이 뭔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망상인 것 같아요. 네, 친환경적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리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NFT라는 게 뭔가 대중들한테 부정적이다 보다는 약간 친숙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NFT가 크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매스 어댑션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이제 그런 그 이제 이용자들을, 유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안희창 리드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 질문을 다시 여쭤보면은 그 이 블록체인이나 NFT 같은 이런 어떤 사실 누군가에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 씬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걸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고 있을 텐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그 저랑 같이 팟캐스트 하는 분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 프론트엔드 관점에서의 기술 개선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원래 있었던 것들이 지금 백엔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NFT라고, 제가 뭐 개발자는 아니지만 NFT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은 굳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어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샤딩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중국 쪽에서나마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새 좀 느끼는 거는 저희가 아무리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니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니즈가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저희 머릿속으로 멋있는 것을 그려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긁어주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저는 정말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들에게 주고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더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그들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런, 저는 웹3 시장과 웹2, 사실 웹2와 웹3를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메타버스랑 똑같거든요.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서 똑같은데, 제가 볼 수 이게 좀 요새 느끼는 특징은 웹3 분들은 정말 어떤 자기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에 두려움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마 더 먼저 뛰어들어서 그렇게 문화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각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싶어 할 거라고 해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PFP라고 불리는 그런 NFT 컬렉션들을 사 모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느낀 욕구라 하면,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고 싶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연결되는 거기도 하고, 그 제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걸 개구니즈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개구니즈는 어쨌든 환경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아마 모이는 커뮤니티가 될 텐데, 그러면 제가 누군가 처음 뵙는 분을 만나서 저는 이런 이런 활동을, 환경을 위해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데 기부도 하고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시간보다 개그니즈 NFT가 보여주는 시간이 더 짧다면, 그런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NFT가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팀과 함께 준비 중인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정말 본질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좀 더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디자인 툴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뭐 제가 포토샵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상 촬영에 특화된 사람도 아니고, 메타버스라면 더욱이 저는 이제 빌드를 하긴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만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부터도 뭔가 이런 고도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이 발화라든지, 사실 문자도 지금 대한민국 외에 다른 국가들 중에서는 문자조차도 그렇게 널리 퍼진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아니에요.
발화라든지 아니면 제스처 또는 표정 등을 사용해서 어떻게 제가 좀 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라는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 1시간 동안 1부, 2부 통해 NFT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다 NFT와 관련된 분들이라고 들었고요. 정말 많은 사연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부득이하게 몇 분만 모셔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저도 다섯 분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참 아쉽네요. 혹시라도 이 무대에 올라오신 분들, 이 다섯 분들에게 여쭤볼 점이 있거나 아니면 네트워킹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프로토타일 전에 있기 전까지 네트워킹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어깨를 쳐가지고 혹시 대화하실래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대답을 해주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널 토크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문원석, 아나운서 최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